네, 안녕하세요. 하나하드입니다. 우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왔는데요. 요즘 홍대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음료로 노래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 노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엑소보다 유명하다는 그 노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노래를 만드셨다는 분이 계세요. 역시 홍대다. 막 새내기처럼 등장하신 분인데요. 유열의 스케치북보다 저희가 먼저 찾아와 봤거든요. 그분 10cm 권정열 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 오래된 정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10cm 아메리카노의 10cm입니다. 스케치북보다 먼저 나와서 정말 영광이네요. 아유, 반가워요. 아주 GQ에서 하는 거잖아요. GQ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미리 확인 못했어요.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이 나오면 이제 이래저래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앨범 준비가 늦어진 바람에 이런 콘텐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많이 못했어요. 앨범이 나왔습니다. 입김이라는 타이틀곡이 있고요. 겨울에 듣기 굉장히 좋은 감성적인 곡입니다. 이게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제 홍대 음악하는 친구들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아이디어가 기발한 친구들이 많아요. 딱 신이는 발굴하는데 내가 원래는 제가 말을 다 하거든요. 네. 내가 이번에 네. 촬영하기 전에 제가 전날 전화했어요. 혼났어요. 네. 전화 안 하고 야 이 새끼야 너 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 좀 걸어보라고 했더니 적응이 안 돼. 빨개져가지고 아니 얼굴은 원래 빨간 건데 그래? 적응이 안 돼요. 카톡했어요. 야 너 하기 싫냐?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낮에 왔어. 심지어 낮에 있는데 인사 안부도 없이 야 너 오래된 정은 하기 싫냐?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 저 좀 당황했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아니 그럼 말을 시켜주든가 이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뭐 안 시켰더라고요. 너무 내 일방적으로 급발진했구나. 이 새끼 뭐 하자는 거지? 아 어쨌든 오늘 저희 그래가지고 우리 아메리카노의 주인공 우리 10cm 권정열 씨의 작업실. 아 네. 그러니까 역시 홍대 하면 또 지하 작업실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좀 작업실 소개를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예뻐가지고 샀는데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너무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돈을 좀 아껴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네. 막 지금 시기에는 저금을 위주로 좀 하시고 네. 돈 번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신날 거라고. 아 정말 잘 타고 싶다 막 그치. 막 그럴 수 있지. 지금 보면 야 사실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오프닝 시작했지만 네. 이 네. 디스코그래피를 아 이제 하나씩 다 내려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신 네. 거예요? 미리 계획이 40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40까지? 네. 이거죠? 이 앨범이 또 네.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네. I'm Fine Thank You Andrew가 있는 그 앨범입니다. 아 어떻게 알았지?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정말 가사가 이 진짜 일단 내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엉덩이에요? 아니. 저희가 프로그램 네. 성향상 유명 인사분들이 나오시면 조금 힘들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래퍼 스윙스 씨, 괴물 래퍼 스윙스 씨죠. 네. 괴물 래퍼 스윙스 씨를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때 진행하는데 약간 애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왜요? 약간 유명한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좀 그러니까. 약간 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기에 밀린다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건 좀 전혀 없네요. 그 이유가 또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리스펙트. 아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말씀드렸죠? 제가 노가다를 뒤로 6개월 동안 삼천포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드라마 골든타임이 할 때예요. 이게 제가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를 한 6개월 떴습니다. 삼천포에서. 그때 그 드라마 골든타임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OST가 있어요. 어느 날이라.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삼천포 그 항구에서 소주 많이 깠거든요. 제가 원래 음악을 하면서도 그런 말 굉장히 오그라들었는데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노래로 굉장히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소주를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아주 그 소주 때렸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근데 진심으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근데 요새는 탈덕한 지 좀 됐는데 무한도전 나오는 순간 버려야 돼요.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겁니다. 오늘 봐야죠. 저분 하시는 거 봐서 다시 입덕할지 탈덕 상태로 남아있을지.
저기 옆 동네에서 이렇게 뭐 넉살 씨라 덤미스 씨 이렇게 혹시 아, 아시나요 그 두 분? 그럼 그 두 분이 이렇게 좀 저희처럼 뭐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래퍼들 찾아가서 뭐 저작권료 물어보고 막 그런대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3대장 하면 누굽니까? 10cm 검정 치마 혁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 세 분 중에 한 분 만났는데 저희가 그런 추잡스러운 질문 형식적으로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뭐 액수를 말하기는 그러니까 아, 원을 그려서 원을 그리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저 많아요. 많이 받아요. 워낙 많이 냈어요 노래. 그래서 그런 거. 아 진짜. 우리 씁쓸하라고 이 질문하라 그런 거냐? 요새 제가 꽂혀 있는 게 히트곡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거든요. 저도 요즘 꽂혀 있는데. 아 그거 맨날 바뀌는 것 같아. 있는 놈들이 더하네. 아무튼 알았고 게임 뭐죠?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카페. 나 정답. 아 이거 뭔 노래지? 지겹게. 어 제목을 모르겠다. 제목을 제가 맞춰버려도 돼요? 원한 멜로디. 네. 정답. 카페 앉아 있다 보면 자이언티 뻔한 멜로디. 야 이게 인성이 좋은 사람 없구나 이제. 다음. 밤. 정답.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입니다. 아 밤이 깊었네. 아우 식상해. 또 와. 어 그럼 이제 식상한 오케이. 노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저희 그 나머지 두 사람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혼자. 아 나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송대관의 혼자 생각이 잠긴다. 혼자서 생각에 잠긴다.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야. 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 있어요? 없어. 이 정도 창의성은 인정해. 창의성도 좀 봐주세요. 잘하네. 겨울. 정답. 수지 겨울 아이. 겨울에 태어나. 이게 수지예요? 어, 이거 재밌는데 게임? 사랑. 정답. 10cm의 사랑 만들기. 그런 게 있어? 정답.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이야. 에이. 가사를 모르겠네. 아, 이 진짜 안 되겠네. 이 새끼 진짜 양아치네. 야, 새끼야. 아, 제목만 맞추면 되는 거 기본은 해야지.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아, 오케이. 아이, 혹시 노래 모르는 사람 어딨어? 나는 솔직히 방송 같은 데서 뭐 장기하 씨 존경한다고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아, 아니야. 원래는 10cm야. 근데 지금도 팬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마음이 식었을 뿐이지 진짜로 제 고2, 고3 때 진짜 좋아했던 거 맞긴 맞아요. 예. 그거 제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있으니까. 네. 전화번호. 정답. 진우 씨한 전화번호. 아, 안돼. 탈락. 아니, 바로 탈락. 네 전화번호. 아, 아 내가. 근데 멈블랩으로 하면 봐줄게. 멈블랩으로 하면. 약간 추하니까 괜찮지 않아요? 추하다고요? 뭐야? 그 이 손동작이 좀 약간 전. 내가 원하는. 마지막. 남자. 아, 10cm 노래를 하고 싶어 나. 디날레를. 10cm 노래는 남자 진짜 들어가는 거? 남자에 관련된 10cm 노래.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은하수 다방 모르는데? 뭐 없습니다 딱히 기억나는 거 없고 사실 진짜 많은데 저는 미발매 곡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거 아시죠? 나만 아는 노래 미발매됐지만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는 그런 음악들 되게 좋아했어요. 한 곡만 추리 한 곡 딱 꼽기 어려워요? 한 곡? 저 코로나라는 곡이 있어요. 한 10년 뒤를 내다본 제목이었죠. 역시 안목이 남다른 분이구나 싶었죠. 다른 단어로 아, 다른 단어로 하나 해줘. 다른 단어. 젊음. 정답. 정답. 어? 10cm 미발표곡 젊음의 축제. 그만하라고. 알았어. 많은 10cm 노래 다 나오더라고. 아 좋아요. 다음 코너로 고고. 사라라. 10cm 선배님한테 10cm의 특유의 무대 매너. 아. 또 저랑 오전에 어떤 무대 같은 거를 네. 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아직까지 무대를 휘어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께서 무대를 휘어잡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무대 매너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오존 씨는 의상에서 합격이에요. 아 합격이요? 네 옷이 커. 아 커야 돼요? 옷이 커서 몸에 힘을 이렇게 빼고 아~ 입는 게 기본이에요. 아 오케이, 그게 10cm 기본 스탠스예요? 네, 오케이. 저는 약해 보이고 싶다. 약해 아~ 보이고 싶다. 네, 10cm 노래가 주인공이 다 약해요. 약하고 싶다. 막 강하고 잘난 애가 없어 다.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떼창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떼창.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떼창을 달라고 할 때 공손히 해야죠. 두 손을 받칩니다. 아. 이렇게 드려요. 괜찮네. 저건 저건 좀 제 스타일 아닌데요. 완벽하죠. 두 손으로 할 생각 없어요? 공손하게? 글쎄요. 제가 한 손을 올리든 두 손을 올리든 뭐가 중요할까요?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한테는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냥 나온다는 게 중요할 텐데. 제 콘서트장 한번 와보세요. 와봤어요? 조용하죠? 세 번째는 히트곡? 히트곡? 아, 여기부터 난 글렀네. 그럼 왜 글렀어요? 저 곡 좀 주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 주시면 진짜 네. 열심히 빨아 제끼겠습니다. 뭐 요새 유행하는 그런 발라드? 10cm는 한번 갔고요. 폴킴? 폴킴스러운 거?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노래 만드는 거 해볼게요. 일단 약간 부캐, 요새 부캐 유행이잖아요. 부캐? 아. 부캐 이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형님부터 먼저 부캐. 내가 부캐를 만든다면 이런 이름의 이런 장르를 하고 싶다. 나는 힙합 하고 싶어 요새. 힙합을 그렇게 듣는다 내가. 야 질문이 일로 갔잖아. 어? 아 못돼. 아 되게 유재석 병인데. 5존으로 힙합을 내면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지도 않을까 해서 진짜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진심으로? 어. 요새 뭐 미란이 이런 거 유행이니까. 아, 미란이 나 좋아. 미란이. 그렇게 예쁜 한글 이름. 아 예빈. 아, 예빈이? 양예빈. 양예빈. 아 오존 그 아이덴티티 조금만 남긴 맞아. 오시라 맞아. 오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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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빈 좋네. 오케이. 예빈아. 오케이. 저는 그럼 그런 걸 해주면 안 돼요? 요즘 술 들어가는 발라드 되게 잘 나가는 거 알죠? 술. 아. 거기 꼭 이름들이 다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형님 이름하고 노래 제목까지 좀 같이 들어볼게요. 저는 뭐뭐를 부른 뭐뭐를 해주세요. 일단 이름은 노래 제목은 이름은 노래 제목 오히려 좀 이런 걸로 가자. 그냥 좀 클리셰로. 너네 집 앞에서. 그리고 이름은 홍규찬. 규찬. 야 좋아. 좋아. 야 홍규찬. 아, 좀 더 뒤에 있어. 조금 더 진한 느낌. 진한 이름 할까요? 조금만 더. 예, 그러니까. 환상록 이런 것도 괜찮아. 환상록 좋은데. 야.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그러면? 뭐 장르 먼저 정해 봐요. 장르. 나 재즈로 하지 뭐. 로버트 건으로 하지. 빌리 진짜 빌리. 빌리로 할까요? 빌리 양. 빌리야.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 출신이고 일단 안녕하세요 빌리 양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북 나오게 돼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버클리스 때도 항상 친구들이 워터톡 할 때 그래서 뭐 재즈 뮤지션도 항상 저기 잘 몰라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를 만들 거거든요. 네. 아, 부캐로 노래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 노래까지 만들어야 되는구나. 빌리 양이랑 한상록이랑 오예빈. 작업하실 때 가사 먼저 쓰세요? 아니면 보통 멜로디부터 쓰세요? 멜로디 가사 먼저 나오면 더 좋죠. 그럼 오늘은 가사를 먼저 써볼까요? 가사를 그럴까요? 먼저 내가 쓰고. 근데 얘들도 제정신이야. 근데 막 이런 거 갖고 쓰면 웃겠다. 물어보는 거 있잖아. 18일부터 31일까지죠? 31일까지죠? 이거 일단 가죠. 이거 일단 도입부로 적어놓고 갈게요. 18일부터 31일까지죠? 18일부터 바로 나오네 역시. 31일 되게 착해진다. 오늘 음악 세계 되게 순수하네. 아 그래요? 되게 맑은 멜로디가 막 나오는데. 아 그래요? 원래 안 맑은 코드를 엄청 저기 선호하더라고요. 이거 10cm 코드인데? 그래요? 그럼 이걸로 갈까요? 새벽 4시 네. 아, 이 노래 다 알아. 이 노래 최애였거든요. 그리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도시락. 오존 씨 카드 보내주세요. 후렴으로 가면 안 돼요? 후렴은 이제 훅은 이제 훅은 오존 씨 카드. 오존 씨 카드 보내주세요. 18일부터 31일까지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멜로디 되네. 후렴이 첫 가사가 오존 씨 카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뭐 내용이 있다가 마지막 후렴 마지막 글귀는 고3입니다 어때? 고3입니다. 네, 감동 약간 좀. 네. 그리고 이 벌스 내용의 이메일 dhs9441@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dhs9441. 좋은데?
네, 이게 좋네요. 지금 일단 벌써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사가. 아, 나 가사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 18일부터 31일까지죠. 개 족밥에서 족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주짓수를 배웠으나. 이야, 이 친구. 성민아, 김성민. 너 이제 족밥 아니다. 주짓수 배웠으면 너 족밥 아니야, 엄마. 그치. 삼재입니다. 삼재입니다. 좋은데? 와, 고3입니다. 삼재입니다. 둘 다 골라야 돼. 오준씨. 카드 보내주세요. 따라디디디디디디디. 오준씨. 오준씨 카드 보내주세요. 요건 약간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해서 넣어볼까요? 아, 카드 보내주세요. 아님 나가 뒤지시던지 이런 식으로. 뒤지시든지 너무 센가? 아니면 나가 뒤지시든지 좋아요. 갈 거면 갈 거야 돼. 아, 뒤지시든지. 카드가 더 묻었네. 뒤지시던지 같은 가사는 좀 이렇게 남한테 상처 주는 가사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프로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혼 없이 부른 거고요. 이름으로 시작하는 가사는 저 마음에 들었어요. 오존 씨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형님 여기 혹시 카주 있나요? 카주 솔로 좀 넣고 싶어요. 갖고 올게요. 아, 있어요? 둘이서 카드 솔로를 주고 받아요. 재즈처럼. 주고. 이번 편 보는 시청자분들, 네. 저는 저희 애들이라고 항상 표현하는데, 네. 얘네들 이거 보다가 갑자기 운다? 아, 그럼요. 왜 울지? 어디서 울까요? 이 소리 어디서 울까요? 여기서 형님이, 아, 가사는 아무런 감동이, 네. 없고. 아. 형님이 와다다다 들어오셨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훅 맞는 거야. 아. 원래 우는 거는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나 왜 울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제목이 굉장히 지금 잘 나와야 돼. 제목 정했어요? 아, 제목은 아직 무조건 긁혀야 돼. 이거 무작 자극이야. 아, 뭐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형님이 만약에 이 노래를 정말, 네. 형 주인이세요. 네. 제목 모르실 것 같아요. 본명이 뭐예요? 저 오준호. 오준호 어때요? 좋은데요? 근데 한자로 쓸까요? 한자로 쓸까요? 오, 힙해. 한자. 야. 이거. 오, 야. 오, 한자 잘 써. 이쁘다. 좋아요. 오준호. 18일부터 31일까지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dhgs9441골뱅이 네이버.com 오준씨 카드 보내주세요. 아님 나가 뒤지시든지. 저는 고3입니다. 오전에 편지를 갖고 싶어요. 아님 나가 뒤지시든지. 저는 삼재입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스프 존 스티븐스 이거 아~ 요런 건 없다. 약간 그쪽이 있네. 자켓은 딱 이거야. 이렇게. 아무튼 저희가 이런 오준호 요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약간 감동적인 게 진짜 굉장히 열심히 또 해주시네요. 재밌으신 거 맞으세요? 저 약간 작곡 슬럼프였는데 슬슬 풀리시죠? 탈출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싶어. 그리고 제가 진짜로 보니까 확실히 잘 푸시네요 이 멜로디를. 귀를 잘 여세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본인 그렇게. 노래 중에 있겠죠? 네. 아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안에 있겠지 저 안에.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노래까지 좀 만들어봤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 됐죠? 이제 저희가 저는 당당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대표 고막 남친들이에요. 얘는 아직 아니에요. 고막 남친 이제 5가 누구냐면 10cm 네. 폴킴, 아, 그리고 크러쉬, 그렇죠. 그리고 자이언티, 네. 그리고 이제 카더든이에요. 이렇게 5대장이에요. 5대장. 나라에서요. 국가적으로 문화부 쪽인가? 그러니까 5대장 중에 카더가든 빼고 정승환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새 뭐에 취해 있어가지고 잘 뭐가 된 줄 알더라고. 본인은 될 의향이 있어요? 아주 욕심 있죠. 저희가 대표 고막 남친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약간 페이스타임 하듯이 간단한 어떤 비대면 데이트 한번 살짝 해볼게요. 미영아, 나야, 원희. 네가 이 비디오를 볼 때쯤 나 아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내가 너의 곁에서 항상 숨 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소화시키고 그 모든 일 난 기억할 거야. 관 속에서 네가 나 성묘 왔을 때 내가 두 번 두드리면 그건 가라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할게. 뮤지션은 만나지 마. 특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파. 천국에서 배 아프기 싫어. 천국에서 복통 일어나면 약도 없대. 사랑했다. 마지막으로 네가 항상 좋아했던 이거 보여줄게. 안녕. 미영 씨, 저 원희 씨 담당했던 주치 의사입니다. 원희 씨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긴 해요. 네, 치질인데 그래서 아마 아까 대변 얘기했는데 대변을 잘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영 씨, 원희 씨한테 혹시 돈비를 주셨죠? 네, 지금 제 영상 남기고 어디를 좀 째려는 거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늦기 전에 빨리 112 눌러서 신고부터 하시고 다시는 사기꾼이랑 연애하지 마세요.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야. 너 뭐 할 거야? 나는 하면 안 될 거야. 화룡 점정 찍어야 돼. 아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받아, 이걸. 네가 미영이 해. 아, 오케이. 미영이다, 미영이. 그래서 네가 그냥, 너도 남겼어. 그냥. 야. 그냥 안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개어렵다. 오예빈으로 삼행시. 오예빈으로 삼행시 마지막 하고 끝내. 야, 그건 더 어려운데? 저 그냥 패스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을 때, 거의 정말 뭐 빈말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 제가 가장 재밌었던 편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이 어떤 형님의 유명세까지 저희가 좀 세벼서 그치. 조회수를 조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네. 아까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제 사람들 촬영 온다고 네. 혼자 여기 청소했던 생각이 났어요. 청소하면서도 좀 미심쩍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서 오는 게 카더가든 오존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근데 청소를 하면 좋은 거니까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릿속에 하나밖에 생각이 없었죠. 입김이라는 신곡이 나왔다. 입김, 맞아. 우리가 신곡 얘기를 하나도 안 했구나. 홍보를 아 그러네.
홍보를 하려고 GQ를 의식해서 오래된 정원을 촬영했는데 이제 아까 노래 만들고 나서 확신이 들었죠. 아 이거 홍보 못한다.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글렀다 이거. 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 아마 회사의 사무실에서 GQ에 아마 연락을 했을 거예요. 네. 10cm 앨범 나오니까 홍보 좀 해야죠. 전화했는데 네.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받아가지고 아 10cm요? 예, 잠시만요. 야 10cm 누가 받을래? 근데 이제 잡지 아, 지면 쪽에서는 이제 뭐 맞아 나 GQ 한 적 한 번도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에센셜 이런 데서 뭐 이제 탑스타들 나오는 영상도 있고 아, 그쪽에서는 너무 밀려있는데 야 오래된 적은 거기 나한테 없지? 예 그리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섭외가 아, 그래서 저희도 좀 죄송스럽고 아. 앨범을 내신 지가 몇 년째 되신 거죠? 네? 몇 년째 되신 거죠? 활동을 시작하신 지가? 아, 10년. 10년째 와. 되는 내가 앨범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앨범에 여러 곡들을 좀 주목해봐라. 두 곡짜리 앨범인데요. 네. 입김이란, 정규인 줄 알았지.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입김이라는 네. 타이틀곡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 EP님께 선물 받은 곡이 이 밤이 다가기 전에 오늘이 어제가 되기 전에 이 노래가 10cm가 최초로 한 캐롤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근데 되게 감성적인 곡이죠. 이 노래도 두 노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박수 깔끔하게 저희가 구호가 있어요. 순풍. 아 맞았어.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순풍. 야 선배님께 배운 점이 있냐고요? 누가 선배인데요? 솔직히 제가 요새 앨범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멜로디를 근 한 2주 동안 한 곡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타 잡자마자 갑자기 멜로디를 술술 풀어내는 거 보고 아 이 사람 자기 복제의 끝이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더가든도 그렇고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복제 이것이 이제 몸에 배에서 저도 이제 사대주의를 탈피해서 10cm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여유, 성공한 자의 여유 요 정도도 내가 그냥 한번 놀아준다. 나 기성 미디어에 지쳤다. 일탈. 나 한번 논다 여기서. 그런 건 느꼈습니다. 어떤 스타로서의 그런 평소의 어떤 압박감에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 나온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래된 정원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멀쩡한 상태로 이제 말을 꺼내네요. 요즘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잘 계시고 오래된 정원도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10cm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나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